이번 영상은 굳은살과 각질 제거 및 남자 페디큐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자분들은 운동화나 구두 같은 걸 많이 신으시고, 군 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군화를 신으면서 각질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에 보면은 이렇게 티눈처럼 굳은 살도 배어 있고, 뒷부분은, 네,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게, 네, 각질도 생겨 있는데요. 이 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질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각질은, 묵은 각질 같은 경우는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정말 그냥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발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굳은 살 같은 경우 왜 제거를 해야 되냐 하면, 굳은 살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곰팡이균이나 이런 게 자생을 하면서 발이 무좀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굳은 살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제거하실 때는 이런 패디화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샵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콩코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면도칼을 사용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이 꼭 사용을 하셔야지 다치지 않게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목욕탕에 가셔서 발이 부른 상태에서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부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피부층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제거를 하시게 되면, 피부가 한 층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두세 층까지 제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겹겹이 벗겨지는 문제성 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내고, 그리고 화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샵에 가시면 이렇게 소독제를 이용해서 뿌리고 하게 되지만, 집에서는 소독제 뭐 없으니까 내 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일단 발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거나, 안 그러시면 이렇게 물티슈로 닦고 나서 이 화일로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패디화일 같은 경우는, 네, 사포가 이렇게 거친 것과 좀 부드러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포 자체가 좀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차, 2차 쓰시고 나서 이렇게, 네, 우드 화이를 사용하셔가지고 한 번 더 갈아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그거를 유념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샵에서는 이제 이 굳은 살 같은 거 제거할 때 그냥 마른 상태에서 제거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을 살짝 발라놓은 상태에서 약간 부른 시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의외로 여자들보다 발톱 자체가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 굳은 살이 있거나 그러면 쪼임 현상이 있어서 파고드는 발톱이 될 수 있으니까,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 나중에 수술로 제거를 해도 또 파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좀 부드럽게 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관리를 하실 때 깨끗하지만 일자로 깎아서, 둥글게 깎는 것보다는 일자로 깎아서 관리하시는 거를 습관처럼 하시다 보면 나중에 파고드는 발톱도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케어하는 거하고 발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 하나만 보여드릴 거고요. 케어하고 굳은 살 제거, 예, 각질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돌려서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일로 제거하실 때, 화일은 저번에 제가 저의 영상 중에 페디큐어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네, 화일로 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큐티클 제거하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네, 큐티클 제거하는 거는 제가 빨리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푸셔를 사용했는데요.
예, 둥근 푸셔와 여기 보면 굉장히 뾰족한, 네, 요 푸셔가 들어있는데, 요거 다이소에서 저 구입을 했어요.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이거 푸셔를 라운드는 미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요 부분은 이 발톱 안에 찌꺼기를 빼내는 역할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클 제거하실 때 엄지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감싸고 있어요. 이거를 약간 당겨주시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네, 찌꺼기도 같이 빼주셔야지 답답함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대부분 그냥 그 위쪽 큐티클만 제거하다 보면 쪼임 현상이나 이런 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쪼임 현상을 막으려면 이 안에, 네, 당겼을 때 남는 굳은 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네, 제거를 같이 해주셔야, 예, 쪼임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 안쪽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발톱을 깎으시면 V자로 깎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V컷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보이나요? 예, 이렇게 삐죽하게 잘못 깎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깎아주셔야 되는 거고, 파고드는 발톱은 절대 보시면, 예, 네, 이렇게 대부분 파고드는 발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자로 깎지를 못해서 이 뾰족한 부분이 길어 나오면서 살을 찔러서 파고드는 발톱이 되기 쉬우니까 항상 마무리 하시기 못하니까 집에서는 불가능하시니까 일자로만 반듯하게 여기 맞춰서 일자로만 깎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샵 제거를 하실 때는 이런 것까지 유념해서 샵에 계신 분들은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안쪽에 이 파고든 찌꺼기 같은 이런 부분들, 네, 같이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케어를 할 때 큐티클을 많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라인만 깨끗한 정도로만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푸셔로 밀었을 때 대부분 뭐 물론 지저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깨끗하니까 좀 깨끗한 편에 속하는 발들 같은 경우는 굳이 다 여자들처럼 파대지 마시고 살짝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케어가 끝났습니다. 케어가 끝나고 나면 저번 그 패디큐어 영상에서는 제가 화일로 먼저 갈아줬는데요. 화일로 갈기 전에, 예, 옆에 굳은살과 각질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티클 리무버와, 네, 큐티클 리무버하고 물론 각질 제거 리무버도 따로 있어요. 판매되는 게 있는데 만약 그게 없을 경우 이렇게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만 소량을 발라주시고 조금 텀을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 가볍게 제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렇게 굳은살이 심하지 않은 각질 같은 경우는 화일로 제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굳은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투명한 이 각질 같은 경우는 콘코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콘코터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써보신 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콘코터 날을 이렇게 맞다면서 하셔야 되는데 잘못 이렇게 누르는 거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면과 닿게 일자로,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다치지 않고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밀착이 되셔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판다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들어가면서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여기서 일자로, 네,
일자로 지금 여기 보면 문도칼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일자로만 해주시면 이 울퉁 튀어나와 있는 그런 각질들만 제거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발이든 어떤 거든 뭐든지 결대로 하셔야 돼요. 결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칠어질 수가 있으니까 결대로 여기 보면 결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해주시면 또 반대로 네 이렇게 자, 제거가 됐죠? 네 이렇게 제거가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한다고 깊게 파게 되면 또 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안으로는 깊게 들어가지만 바깥쪽은 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발을 구두를 워낙 신다 좁은 신발 같은 거 신다 보면 여기 굳은살 이쪽에 등 쪽이 굳은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거나 눈 쪽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주로 이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시고요. 요 부분에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피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많이 치시거나 어깨 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요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세요. 예. 그리고 여기는 등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이 조금 많이 아프시죠. 네, 발을 만졌을 때. 그래서 또 이쪽 여기에 보면 굳은살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쪽 새끼발가락 끝에 거기도 마찬가지 힐을 신으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생기시고요. 구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어깨점이에요. 어깨점 어깨에서 팔로 내려가는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쪽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쪽이 안 좋으신 분들 네 그거는 젊으신 분들은 이쪽 뒤쪽이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쪽은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굳은살이 많이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쪽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자녀분들을 낳고 더 이상 뭐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거나 예, 낳지 않을 경우 여기에 자궁 쪽하고 연결돼서 이쪽에 굳은살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더 갈라지고 피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에 굳은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관리를 잘 하시면 나이 드셨을 때 여기가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패디 화일로 좀 갈아주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 이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시면 여기도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강화하실 목적으로는 여기를 좀 튼튼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좋죠.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자극점이 없으면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굳은살이 생기고 그 굳은살 아래 이제 미생물이 자라면서 발무좀으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벗겨지기도 하고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제거를 했고요. 제거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뒤꿈치도 약간 예 굳은살이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콘커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는데요. 발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는데, 네, 이때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발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거할 만한 게 사실 많이 나오질 않죠. 아, 또 하나 있어요. 이 뒤꿈치가 많이 생기시는 분,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네, 체중이 눌려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뒤꿈치에 어느 날 생겼더라고요. 애 낳고 나니까 한 20kg가 불어가지고 뒤꿈치에 굳은살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제거를 해주시. 이걸 또 왜 제거하느냐? 아 뭐 그냥 굳은살 좀 놔두면 어때? 어차피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굳은살이 심해지면은요 너무 많으면 갈라집니다. 굳은살에서 갈라진 그 틈은
쉽게 얘기하면 얼음 조각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이 위에 실균형이 갔는데 그게 안쪽으로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틈을 메우려면 빨리 없애주셔야지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면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굳은살 조금 생겼다고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요. 네, 작게 날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일로 없애주시고 너무 굳은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네, 샵에 가셔가지고 굳은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우리 아들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네요. 살이 찌더니. 이 면도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꼭 일자로 면하고 닦듯이 제가 이거 할 때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 한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직원들이 서너 명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게 좀 위험한 거라 직원들을 시켜본 적은 없어요. 직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피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도 사실 이걸 잘 안 시켰거든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거하더라 제 영상 보시고 제거하고 싶어서 콩코트를 부십하셔가지고 제거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위험하기 때문에 파일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 결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거칠어지지 않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 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저희 아들이 몸을 비틀고 열연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결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둥글게 이런 식으로 화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 이 라인이 여기는 커도 커브가 여기는 가늘겠죠. 일자로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굴려주듯이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친 걸로 했으면 그 다음엔 부드러운 걸로 다시 자, 이렇게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우드와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화일만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아까보다 좀 깨끗해 보이나요? 네, 이렇게 제거가 기본적으로 됐고요. 네, 이제 똑바로 해. 아파 다리.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드화일을 이용해서 제가 옆에 굳은살 제거한 네 옆부분도 갈아주시고
이 발톱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줘야 되는 이유는요, 발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양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찌꺼기들은 꼭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이쑤시개나 뭐 이제 뺄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좀 빼주시는 게 발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요. 자, 이렇게 보면 예, 발톱 안에 이렇게 안쪽에 파고든 발톱들이 이렇게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톱들이 누르면 아프게 되죠. 난 발이 깨끗한데 왜 아프지? 이런 찌꺼기들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빼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본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샵에 가셔가지고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는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죠. 아주 파고드신 발톱도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이게 도구를 이용해서 발톱을 빼드리기도 하니까 빼서 관리를 받으시면 아마 이제 후 관리 선 이게 샵에 가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가시면 훨씬 좋으실 거고요. 파고드는 발톱은 가장 좋은 게 오일이에요. 큐티클 오일을 자주 발라주시면 예, 건강한 발톱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발까지 네, 관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관리한 발과 관리하지 않은 발의 네, 차이입니다. 네, 저희 아들 발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어떻게? 네, 아우 창피해.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들, 너무 창피하다 얘.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예쁜 발 관리하셔가지고 여름철에 여자친구하고 또는 아빠 데리고 수영장 놀러 가실 때 아빠 발도 조금 관리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자친구 발도 관리를 해주시고 난 여자친구하고 갔을 때 창피하지 않게 관리 잘 받으시고 좋은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